입으로 하는 아가리로 아니 입만 벌리면 입으로 하는 일상 브이로그 들어갑니다. 제가 정확히 일상 브이로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. 아 오자마자 탈모약을 바릅니다. 머리 바르고 이렇게 있다가 그 라이브 세팅 한번 해놓고 콤프로스트를 먹어요. 이러고 있다가 10시 한 20분쯤에 샤워를 합니다. 쓱 쏙쏙 싹싹 쓱 쏙쏙 싹싹 하고 잘 빨려서 좋아요 오래가는 청소기 아 나 필락 청소기 딱 하고 돌려요. 방을 한번 싹 돌리고 알죠 여러분 국물 밀 때 밀 때로 뚝뚝뚝 하고 털갈이야 내놈 새끼야 오면은 10시 5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성 녹차를 타서 먹습니다. 아 현미 녹차를 타서 먹습니다.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두 분이 딱 들어오세요.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. 점심 같이 시키죠. 먹고 2시쯤에 오늘은 월요일이에요. 월요일은 무슨 날이냐 분리수거한 날이에요.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 다음에 갖다 버리는데 20분 걸립니다. 왜냐면 이제 여기 경비실 아저씨가 숙제 검사를 해요. 다 보신 다음에 에이 학생 이거 안 돼 갖고 가. 네 뭐죠 가요. 거의 킬베로스야 킬베로스. 저승사자를 지키고 있는 킬베로스야. 그래가지고 다시 갖고 올라와요. 시무룩해서 아 망했다 갖고 올라오고 5시가 돼요. 그러면은 누구랑 누워있냐 혼자 누워있지 않아. 나 동거인이 있어. 누구냐 얘 얘랑 같이 일상을 한 20분 정도 누워있어요. 그 다음에 5시가 되면은 5시 한 20분 되면은 출근을 합니다.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다시 와요. 아 얘는 여러분 꿀벌이에요. 꿀벌 누가 봐도 꿀벌인데 쥐라니 도흑님 쥐라니 꿀벌이야. 나랑 함께한 꿀벌이야. 그 마취과 있죠. 마취과 썰풀었던 동기가 1년 복귀를 했는데 이걸 저한테 준 거예요. 집에 놔둘 곳이 없대. 제가 이걸 받았어요. 그래서 얘랑 인천 같이 살았고 공중보건 의사도 함께 했고 지금 여기도 같이 하고 있고 여행도 한번 같이 갔어요. 그러니까 저의 거의 뭐랄까 안식처 같은 예요. 그 뭐냐? 뭐지? 그 뭐라고 하지 여러분? 그거 뭐 종이 인형? 안식 인형? 이스터 에그? 아무튼 그겁니다. 아무튼 추억을 함께 했어요. 바다도 많이 봤어. 눈은 못 떴지만 비록 바다는 많이 봤어. 아 애착 인형 안식 인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애착 인형 멍청한가 봐. 애착 인형을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똥꼬 이름 없어요. 꿀벌이에요. 꿀벌 그냥 꿀벌. 관리요? 관리 인형 관리는 안 해요.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. 벌이에요 벌. 근데 반전 제가 벌을 싫어합니다. 근데 얘는 귀여우니까 아 이름 지어줄까요? 이름 솔직히 근데 이름을 하기 그렇지만 인형 이름 지어서 제가 얘한테 안녕 이렇게는 안 해요. 그냥 무던하게 살아요 되게. 이름까지 짓는 건 조금 제 그거야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. 똥꼬 잘 보관해 드릴게요. 그래 똥꼬라 합시다. 똥꼬 안녕. 약간 검색도 있고 보기 좋습니다.